빠르게 이어질 5화 예고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과거 지원과 지혁의 만남 장면을 볼수 있었죠. 예고글에서도 볼수 있었듯 8년 전두 사람에게 있었던 일들에 대해 드디어 알수 있게 된다니 굉장히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 반대로 과거 미난과 행복해하는 지원의 모습들을 보며 속상해하는 지혁의 모습까지 등장해 함께 속상한 마음이 들기도 할 단짠단짠 전개가 이어질 것 같아 보입니다. 지혁의 정체가 밝혀졌고, 이번 삶에서는 지원의 마음을 얻으려 노력할 지혁의 모습이 예상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원을 좋아했던 지역이었나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았나 싶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타이밍에 이어지는 장면인 만큼 지역의 사고 상황과 같이 단순히 넘어갈 장면이 되지 않길 바라봅니다. 이후 안경을 벗고 더욱 멋지게 변신해 당당히 출근을 하는 지역, 그리고 그런 지역을 바라보며 감탄하는 직원들의 모습이 이어졌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변신에 성공한 지역 본인 역시 확실히 기분이 좋다며 지원을 한번더 뿌듯하게 만들어주기도 하는데, 또한번 지역의 매력에 흠칫한 지원의 장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캐치한 건지 들고 있던 펜을 집어던지며 놀란 토끼 눈으로 한 민원을 볼수 있었죠. 때문에 더욱 발버둥을 쳐대며 지원을 쫓아다니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른 장면을 통해 남자들은 다 바람을 핀다며 헛소리를 해대는 모습을 보니 멋지게 변해버린 지혁의 모습까지 보고는 제정신일 수가 없었던 민원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민원이 헛소리를 해댈 때 정작 본인과 수민이 입맞춤을 하려는 듯한 장면이 이어지기도 했는데, 이런 상황들 때문에 더욱 욕을 먹고 있는 캐릭터가 아닌가 싶죠. 사실 이전 상황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두 사람의 관계가 바람으로 엮일 수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걸 보면 이전과는 바뀐 지원의 태도에 민원과 수민의 관계마저 조금은 바뀌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또 이어질 일은 다 이어지고 있고, 특히나 두 사람의 바람은 가장 중요한 전개를 만들어낼 상황 중 하나이기 때문에 드라마가 중후반에 가서는 반드시 바람으로 이어질 것 같기도 한데, 여기다 지역마저 이전의 삶과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되고 다른 행동들을 보일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라도 조금씩 바뀐 민환 그리고 수민이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왠지 드라마 후반 부분의 흥미를 위해 민환과 수민의 관계에도 반전의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설마 눈치꽝 수민이가 지역의 정체를 알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진 않을까, 재밌는 상황들을 조심스레 기대해봅니다. 이후 다시 첫사랑 은호와 만난 지원의 상황을 볼수 있었죠. 상황을 보니 은호가 운영 중인 가게 중 하나 같아 보이기도 해서 더욱 지원에게 점수를 따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무래도 상대가 더욱 완벽해진 유지역이다 보니 좋은 설정들은 다 쏟아부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 오히려 갈수록 더더욱 좋은 능력을 보여줄 은호가 기대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민화는 지원에게 버리는 카드일 뿐, 이번 생에선 은호와 지혁 사이에서 갈등하게 될 지원이 될것 같은데, 모든 상황에서 지혁이 유리한 상황이지만 희연과의 관계 때문에 생긴 오해가 아주 큰 부분으로 작용될 것 같아 은근히 답답한 전개가 길게 이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 사이에 은호는 계속해서 지원에게 점수 딸 상황들만 만들게 될 테고, 이러다 정말 은호랑 이어지는 거 아냐 싶을 정도까지 전개되지 않을까 싶은데, 개인적으로 99.99%로 지역과의 해피엔딩이 될 지원의 마지막을 예상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미쳐버릴 것 같은 상황에 스토커 마냥 지원의 뒤를 쫓는 민원의 상황이 이어지는 것 같고, 해당 상황에 겁을 먹은 지원 앞에 나타나 민원을 저지하는 지역의 상황이 곧바로 이어지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희연과의 관계도 얽혀있어 지원에게도 더욱 복잡한 오해를, 그리고 지역의 등장이 황당한 민환에게도 더욱 복잡한 감정을 선물해 난잡해질 전개를 불러오게 될큰 사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때문에 또 이어질 고구마 상황들이 예상되기도 하지만 해당 장면을 통해 희연과의 관계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될 상황으로 이어지진 않을지 한편으론 기대를 하게끔 만드는 부분이기도 한 상황이지 않나 싶네요. 이어질 5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들이 기대되시나요? 완벽히 변신에 성공한 지역, 그리고 은호와 다시 마주한 지원, 과연 이들에게는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